쉬운 문장이 아니죠. 2, 3등급은 절대 모르는 패턴입니다. 한번 이렇게 얼핏 봐보시고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실래요? 이 문장이 해석이 잘 되면 여러분은 충분히 1등급 맞을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학원 책임,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렇게 2, 3등급은 절대 모르는 문장이 길어지는 패턴 15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형용사리와 접속사 대수로 문장이 어떻게 길어지는지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뭐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접속사 that, 이렇게 주어 동사, 기본적인 문장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that 다음에 주어와 동사 사이, 오늘 이걸 배울 거예요, 이걸. 이 주어와 동사 사이에 이렇게 형용사류가 이렇게 끼잖아요. 그럼 어려워지거든요. 그럼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이거잖아. 주어 동사 뒤에 that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뭐가 끼었다? 분사 구문의 형태가 끼었었죠. 즉, ing, 콤마 이렇게 주어 동사가 끼었죠. 즉, ing가 낀 형태,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낀 형태, 그 다음에 PP나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낀 이렇게 일곱 가지 형태를 공부했죠. 근데 저번 시간에 이걸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이렇게 됐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는데 이때 이 접속사 주어 동사가 삽입되는 경우가 설명을 안 됐더라고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절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됐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렇게 콤마를 이렇게 찍어줍니다. 근데 콤마를 이렇게 두개 찍어줘도 이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콤마를 두개 찍어줘도 되고 하나를 찍어도 이게 하나는 반드시 이렇게 찍어줍니다. 근데 이 찍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됐다음에 우리가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데 이까지가 삽입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이렇게 콤마를 써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잠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주어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 게 투부 형사는 여러분, 뭐뭐 하게 되다. 여러분 모를까봐 이렇게 단어는 다 적어 놨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은요. PT 봉선생 영민정음 기초 완성에 나와 있는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고 이렇게 됐다, 대시 나왔잖아요. 그리고 됐다음에 이렇게 콤마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주어 동사 이렇게. 그럼 이게 뭐가 되겠다? 삽입구가 되겠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삽입구예요, 이게. 그럼 해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는 get to know 있어요. 주목하게 될 것이다. 뭘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pay 지불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그것의 비용을, 만약, 뭐뭐 한다면, 우리가 선택한다면, technology, 기술을. 원래 이 문장은 어디 있어야 돼? 여기에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있으면 쉽거든? 그러니까 문장을 약간 어렵게 하려고 이렇게 앞으로 보내놓은 문장입니다. 문장의 구조를 살피면 지금 이 문장이죠.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됐다음에 주어 동사. 근데 이 사이에 지금 뭐가 끼었다? if 절이 끼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2번 갑시다. 2번도 마찬가지로요. The evidence of the experiment. 이게 주어가 되겠습니다. 이게 주어잖아요. 그리고 뭐가 되겠다? 동사인데 비동사 나왔네요. 됐다. 대시 나왔네요. 그럼 됐다면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콤마 여기 있잖아. 그죠? 주어 동사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알려주기 위해 이렇게 콤마를 찍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비동사 뒤에 that 나오면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 그러면 이건 뭐요? 접속사 주어 동사의 뭐요? 삽입구가 되는 거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해석합니다. 어부는 뒤에서부터 기본적인 해석은 우로 많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실험의 증거는 오니 뭇뭇의 대안이라는 뜻이 있죠. 전치사 앞에서 끊어야 되겠죠. 아이들의 기억력에 대안. 아이들이 get 얻는다라는 겁니다. 좀더 높은 성적을 old people이 나이 든 사람들보다. 자, while은 기본적으로요, 뭐뭐 할지라도로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뭐뭐 하는 동안요, 네, 뭐뭐 할지라도, 그들이 공부를 하지 않을지라도 매우 열심히. 저번 시간에 배웠던 문제죠? 이렇게 복습 문제로 제가
마지막에 해석을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봐볼까요? 과학자들은요, get to know, find, get to find,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됐죠리아를. 그 다음에 콤마 나와 있죠? 이게 주어 동사, 이렇게. 문장의 구성이 다 똑같잖아. 그 다음에 ing로 시작하고 콤마 나왔으면 기본적으로 해석은 뭐예요? 뭐뭐? 해서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은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망치질해서 나무에 그것의 부리가 휜다라는 것을 down and back 앞뒤로 콤마 ing가 또 나왔네요. 콤마 ing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absorbing 흡수하면서 some of the impact 그 충격에 약간의. 자, 마찬가지로 2번 갑니다. 주어 나오고 figure out that 그다음에 that 나왔죠? 그다음에 콤마 주어 동사의 형태. 이번엔 뭐가 끼었습니까? 형용사 구가 끼었습니다. 에이! 자, 형용사 구가 끼어도 해석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기본적인 해석이 뭐뭐 해서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너는 발견하게 될 거야. 작아서 크기가 그들이 날수 있다라는 걸 up to 뭐뭐까지죠. 54km까지 시간당. 근데 작아서 빨리 날수 있다. 아니죠. 작으면 늦게 날아야 되겠죠. 그래서 말이 이상타.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수물은 여러분 일지라도 작을지라도 그들이 날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3번 갑니다. Keep in mind, 그러면 기억해라 이런 뜻이에요. 뭘? 대저리아를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콤마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고 이번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PP가 나왔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PP는 수동의 느낌이 있어서 뭐뭐 해서가 아니라 뭐뭐 돼서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명심해라. 동기부여 받아서 관심에 의하여 지구에 대한 그린 컨슈머, 친환경 소비자입니다. 친환경 소비자들이 선택한다라는 것을 자연적인 파이버, 섬유와 또는 유기농으로 생산되어진 패브릭을요. 패브릭은 옷감을 나타냅니다. 6번 갑니다. 자, you may think 주어 동사 that 그 다음에 콤마 주어 동사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용사가 끼었네요. 형용사 구죠. 그러면 기본적인 해석이 뭐뭐 해서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해석합니다. 너는 생각할지도 모른다. 갈수 있어서 남아프리카에 네가 볼수 있다라는 걸 크고 이상하게 보이는 나무를 자 명사 뒤 PP니까 끊어야 됩니다. 불리어진 바오바브라고. 자, 3등급은 절대 알수 없는 패턴이요. 문장이 길어지는 패턴 15개. 15개 중에서 두 번째 시간을 우리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용사류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문장이 길면 기본적으로 이 6개에 의해서 문장이 길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문장이 50개의 패턴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신 분은 반드시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6개가 접속사 댁과 사용되어서 어떻게 문장이 길어지는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태 2입니다, 여러분이. 형태 2인데, 이 문장이 나오면 좀 쉬운 편이죠. 근데 이두 번째 문장이 나오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내가 여러분한테 처음 시작할 때 보여줬던 화면이 바로 이런 문장의 구성입니다. 왜냐면 이때 이 주어하고 동사하고 그다음에 이게 주어하고 이게 동사거든. 근데 동사가 먼저 이렇게 길게 떨어졌잖아.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타동사니까 을룰로 해석을 해서 이때 나오는 주어를 늙은이가로 아닌 늙은이가 아닌 을룰로 해석을 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는 거야. 1등급 애들도 잘못 알아.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 1등급 애들도 이거 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문장을 많이 이렇게 연습을 시킨 다음에야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설명을 들은다 할지라도 미리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1등급이다니까. 혹시 근데 모르고 이러한 설명을 안다면 여러분 꾸준한 반복 학습을 적어도 한달 정도는 한 달에 일주일, 아, 한 달에 한 다섯 번, 여섯 번 정도는 학습을 해야지 여러분이 될 수, 여러분 것이 될수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도록 하고요. 시작합니다.
자, 문장 여러분 해석 한번 해보실랍니까? 이렇게 문장을 어떻게 찾을 거야? 이게 주어잖아요. 그 다음에 will inform 동사,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 그 다음에 사물, 이렇게 사형식, 이렇게 해석을 할까요? 그러면 해석 절대 못 해요. 봐봐요. 그들은 알릴 것이다. 우리에게 특별한 특징들을, 이렇게 해석할까요? 그럼 어떠한 특징들이야? 자, 보호하는 걸 도와줄 수 있느니 우주선을 그 해로운 광선으로부터 그 태양의 그럼 will happen 발생할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고. 그래서 금방 그처럼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잖아요. 문장을 설명하면 이때 나오는 이때 대의가 주어고 will inform가 동사고 이게 감목이에요, 감목. 이렇게. 그리고 끊어야 돼, 이렇게. 여기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주어고 이때 이 to 명사는 앞에 나오는 property를 이렇게 수식하는 거고, 그 다음에 will happen, 이게 동사예요. 그러니까 해석하니까 이거죠. 그들은 알릴 것이다. 우리에게 뭘? 특별한 특지를! 이러면 안 된다니까? 특별한 특징들이, 성징들이, 이렇게요. 발생할 거란, 이렇게. 발생할 거라는 걸. 그럼 명사 뒤에 to 부정사는 해석을 어떻게 해요? 뭐뭐 할? 뭐뭐 할수 있는이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뭐뭐 할, 뭐뭐 할수 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한 특징들이 뭐요? 보호할 수 있는 우주선을이 해로운 광선으로부터 태양의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니까. 문장을 작게 갖고 왔죠. 이게 주어고, 그 다음에 이게 동사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걸 수식하는 투부정사죠. 자, 2번 갑니다.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Keep in mind, 기억해라. 이게 동사잖아요. 기억해라. 뭘? 많은 기회들을. 이러면 안 된다니까. 많은 기회들을 잃어버리면. 왜? 이게 목적어가 아니라 이게 주어야. 그 다음에 이때 나오는 투부정사가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렇게 수식어구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동사라는 거. 이게 2-1 문장을 봐보면 이게 주어고, 그 다음에 이게 동사고, 그 다음에 이때 나오는 것은 투병 이렇게 수식어, 뭐뭐 할, 뭐뭐 할 수, 이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many chances를 을룰로 해석하는 친구들이 많다니까, 그럼 해석이 안 돼. 다시요, 기억해라. 많은 기회들을! 이러면 안 된다니까. 많은 기회들이 발생할 거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어떤 기회들? 일할 수 있는 너의 학급 친구들과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전치사 앞에서 이렇게 끊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3번입니다. 3번 해석해 볼까요? 과학자들은 convince. 여러분, convince A 그다음에 대절입니다. 대절. 대절 이야기 확신시킬 수가 있더라겠네. 물론 대절은 생략 가능합니다. 대절이 생략이면 여러분 어려워져요. 훨씬 더 어려워진다라고 했죠. 자, 그 과학자들은 확신시킬 수 있다. 우리에게 뭘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것을 이게 ing가 동사 아니라 그러죠? ing는 제가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아직도 ing를 동사라고 하는 그런 미친놈들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동사는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will be known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문장은 여기까지 이렇게 형용사류 중에 하나잖아. 명사 뒤에 ing가 온 거잖아. 이렇게. 이 문장 봐볼까요? 이게 주어.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수식어고, 명사 대야 인지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 과학자들은 알릴 수 있습니다. 확신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변화들이 will known to 알려질 거라는 걸 보통 사람들에게, to 누구누구에게, 어떠한 변화야 발생하는 10대들의 뇌에서, 단지 뭐뭐 관점에서요, 성수구 관점에서. 자, 4번 갑니다. 자, 투어 가이드가 주어고, 툴드가 동사고, 그다죠? 그다음에 이게 사람이고, 그다음에 대절 이하가 목적어가 되는 거야. 이게 주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PP가 아니죠? 동사가 아니죠? PP죠? 이렇게요. 그다음에 이게 동사더라 그 얘기입니다. 우두 해석이 어렵죠? 어렵지 않습니다. 위라고 100% 같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해석합니다. 그 여행 가이드는 말했습니다. 그 관광객들에게 뭘 이러한 도시가 변할 것이라고, 장소로 그렇게 큰 아름다움의 장소로. 뭐 어떠한 도시냐? 태어난 눈물과 고통으로부터.
주어, 동사, that,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삽입구 형태. 오늘은 여러분이 형용사류와 접속사 대세 공부를 형용사류와 접속사 대시 섞어져서 문장이 길어지는지 어떻게 길어지는지 공부를 했습니다. 형용사류 엄청나게 중요하고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면에 이렇게 이러한 문장의 형태로 문장이 길어진다는 사실 꼭 반복 학습 여러 번 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고대해 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